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16.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경제 불황이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16%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석 달 만에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건데 FB님께서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한 건가요? 일단은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구조적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뭐 CPU, GPU 등의 어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좀 많아진 것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CPU 쪽에서는 인텔 좀 그리고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전통적인 좀 강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의 좀 성장세는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월간 어떤 통계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산업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5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조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509억 달러인데요. 작년에 42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으니까 작년 지금 같은 달 대비했을 때 21%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 4월 기준에서 13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성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22%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미국에 좀 많이 좀 이런 회사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성장을 주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지금 올해 18% 정도까지도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DRAM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글로벌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2%,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30%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7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4%, SK하이닉스가 13%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48% 정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상당히 반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812조 정도 지금 성장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853조까지 좀 성장 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올해 대비 5% 정도 성장하는 거죠. 결국 지금 반도체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뭐 공정은 좀 미세화되고 있고, 또 반도체가 뭐 이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장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쓰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이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만 해도 1.1%였거든요. 그런데 18%까지 정말 많이 상향 조정 올려 잡았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부분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 반도체 섹터죠. 네.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매도어 리포트도 나왔고 최근에 뭐 인텔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DRAM 관련돼서는 확실히 지금 찬반론이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론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혹은 또 다른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공급망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2분기에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러한 측면에서 괴리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 지금 거의
하단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전체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5천 원 지금 밑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죠. 저는 뭐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좀 시장에 대한 V자 반등보다는 좀 울퉁불퉁한 좀 장사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트리거가 하나 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요 지금 공매도 규모가 연초랑 비교해서 한 3배 가량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으로 좀 점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최근에 좀 횡보는 좀 상당히 좀 바쁘다. 공격적이죠. 네. 특히 이제 뭐 ASML 관련돼서도 지금 네덜란드 출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M&A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M&A는 진행 중이다라는 좀 얘기도 좀 확실히 좀 이제 컨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삼성전자가 신재생 쪽으로 특히 R200 관련돼서도 분명히 가입의 의사가 좀 있는 부분 또 이제 구체한 어떤 성명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하방보다는 좀 상방에 대한 어떤 업세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 영향도 충분히 있는데 확실히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5개년 좀 투자 계획을 좀 내놨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뭐 450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한 40억 정도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미세공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파운드리 또 캐파에 대한 증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 정부는 확실하게 민관 주도로 제가 볼 때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는 어떤 제도 개선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또 나아가서 기업의 세금을 좀 어느 정도 감면해 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의 성장에 대한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좀 성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도 좀 같이 뭐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